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영양이 제안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 여러분,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져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미생물의 다양성은 내 몸 상태와 영양 공급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균형이 깨지면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지는 장내 미생물 군집을 살펴보니 음식의 소화를 돕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박테로이큐테스, 지방의 흡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퍼미큐테스라는 대표적인 두 군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군집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한다면 건강한 체중 관리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를 사용해 나의 장 건강 상태를 쉽게 알고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둘째,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합니다. 유산균으로 잘 알고 계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품 중에는 식이섬유, 자일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대두 올리고당 등과 이를 함유한 채소, 통곡, 옥수수, 콩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균형적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개인 맞춤 영양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